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네, 편견과 한계없는 소통으로 너를 이해하는 곳,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네, 12월 8일 지정도서 모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시님, 정민님, 오늘 또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두 분 덕분에 이렇게 지정도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지정도서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실제로 영화로나 만화로는 많이 내용을 알고 있지만 책으로는 읽지 않았던 거를 지정도서로 12월 달에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번 지정해서 저희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그 전에 저희가 자기소개 시간이 있잖아요. 직업, 나이, 성함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 자기소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 주제로 이상한 꿈, 내가 꿨던 이상한 꿈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꿈도 괜찮고요. 아무거나 소개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앨리스가 꿈을 꾸잖아요. 이상한 꿈을. 그래서 이상한 꿈. 누구부터 한번. 제가 오늘은 날씨가 추우니까 정민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정민님.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꿨던 이상한 꿈. 네. 생각해보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기억에 남는 꿈은. 네. 기억에 남는 꿈. 네, 기억에 남는 꿈은요. 네. 제가. 네. 되게 궁금하네요. 이렇게 뜸들이시면서 이야기하니까. 네, 제가 꿨던 꿈 중에. 네. 제가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산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등산을 하시면서. 네. 등산을 하고 있는데. 네. 주변을 돌아보는데 그냥 이상한 거예요. 네. 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꿈속에서는 그냥 계속 갔어요. 계속 막 올라가는데. 네. 제가 산을 이렇게 막 손으로 잡으면서 올라갔거든요. 아, 산을 이렇게 잡으면서요? 네. 손으로 잡으면서 올라갔는데. 네. 너무 자꾸 거기가 푹푹 파이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 왜 이렇게 푹푹 파이지? 하면서 되게 힘들다 하면서 막 끝까지 다 올라갔어요. 네. 근데 거기가 감자였던 거예요. 엄청나게 커다란 감자를. 네. 제가 이렇게 등산해가지고 감자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산인 줄 알고 엄청 올라갔는데. 네. 엄청 커다란 감자였다고요? 네네. 정말 재밌는 꿈이네요. 혹시 로또 사셨나요? 아니요. 그럴 땐 바로 로또로. 인생은 항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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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기소개 주제에 맞게 이상한 꿈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이상한 꿈은 루시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요. 네. 이상한 꿈이라기보다 좀 생각난 게. 네. 저 이제 꿈에서 저는, 꿈을 이렇게 흑백으로 안 꾸고 컬러로 네. 꾸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꿈에서 되게 그 산, 풀, 그다음에 뭐 꽃, 물 이런 거 좀 많이 봐요. 가끔. 네. 네. 근데 그게 제 꿈 안에서 또 느끼는 거여서 이거 꿈인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 놓치지 말아야겠다. 네. 그게 그렇게 제가 꿔요. 그래서 꿈을 꾸면서 이거 너무 아름다운 광경인데 꿈인 걸 알아요. 또 꿈 안에서. 그래서
이거 깨면은, 네. 이게 깨면은, 이제 내 정신 돌아가서 깨면은,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없는데, 꿈이니까 실컷 보고 가야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해요. 이렇게 붕붕 뜨면서, 이렇게. 저는 그런 꿈 되게 자주 꾸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정말.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 진짜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면 이게, 옛날부터 꿨는데, 굳이 뭐, 얘기할 자리도 없었고, 네. 뭐, 글쎄,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는데, 거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좀 반복적으로 많이 꾸기 때문에, 그, 이렇게 붕붕 뜨고, 좀 절로 이동을 해야겠다, 꿈 안에서. 절로 가야겠다. 그러면 몸이 붕 떠가 절로 딱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좀, 네. 그러니까,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음껏 여행을 못 다니니까, 꿈에서 푸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그 꿈이, 되게 그럴 수도 있어.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저 안에서 물도 좀 많이 보고. 네. 꿈에서 여행을 다니시는군요. 거의 자연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자꾸 각성이 되면서 꿈 안에서 제가 네. 그래서 특이한 점이 멋진 장면 나오면은 이거 꼭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해놔야지 하고서 그걸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 진짜 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아니요. 아니, 저 그래도 정상입니다. 완전 부러운데요, 저는. 아, 그래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 거의 처음 고백하네요, 네.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기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에서 꿈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잘 활용해서 막 직관적인 것도 그래 꿈에서 해답을 얻고 막 그런 것도 한다고 저도 책에서 들었거든요. 네. 약간. 좀 사학과로 성공하실 왠지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은 그건 아닌데 맞아요. 거기서 무슨 누군가가 이렇게 지혜 어떤 사람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던지고 가고 네 그건 되게 드문데 어쩌다 한번 기억은 잘 안 나네요. 또 생각하려고 하니까 전 정민님께서 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꾸고 싶어서 다시 잘 땐 있는데 그런 경우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또 꺼질 때도 있고 안 꺼질 때도 있고. 네. 완전 감사합니다. 저 한번 배우고 싶은데 이렇게 혹시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그 옛날에 20대 때 이제 초반에 꿈에 네.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꿈 서적 같은 거 보면서 네. 내가 무슨 꿈을 꿨지라 이제 적어놓은 적이 있었어요. 꿈일기라고 해가지고. 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좀 무의미한 것 같고 너무 그것도 꿈은 꿈일 뿐이지 거기에 너무 막 이렇게 의미도 해석하는 건 좀 이렇게 그렇게 균형 잡힌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느 순간 안 했어요 그거를. 네네네. 안 했는데 그러겠다가. 20대 후반, 30 초반 되면서 어느 순간 놓고 있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제가 꿈 안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꿈이야, 꿈이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굳이 뭐 꿈일기 이런 거 전혀 안 적거든요. 네네네. 근데 초반에 잠깐 하다가 좀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근데 그거 안 하는데 그냥 안 하죠. 일기까지 작성 안 하죠. 근데 그치만 더 이제는 자유롭게 꿈 안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루시님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꾼 이상한 꿈은, 루시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요. 꿈에서 꿈을 꾸고 로또에 당첨됐다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꿈을 꾸다가 숫자 3개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다 불러주셨는데, 그때 깨어났을 때 적어놓지 않고, 기억나겠지, 이러다가, 심심해서 로또를 샀어요. 그래서, 근데 로또를 적을 때 숫자 3개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개만 적고, 나머지를 다 다른 걸로 적었어요. 근데 진짜, 네, 정민님 말대로, 3개가 다 맞은 거예요. 뻥 안 치고. 이것도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세 개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을 때, 다 적어 놓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로또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로또 되신 분들 보면, 막,
꿈에서 불러줬다 숫자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세 개만 맞으면 그거잖아요. 그 5천 원인가 그거. 그래서 아 난 왜 이럴까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인생의 세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한 번 놓쳤습니다. 아 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맞게 자기소개를 숫자는 누가 불러주셨냐고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막 꿈에서 막 꾸다가 숫자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숫자 불러주시면 적어놔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밖에 일생에 한 번밖에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고 간단한 서평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서평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막 영화로도 많고 그랬는데 이번에 책으로 처음 읽어봤습니다.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상했어요. 저는 뭔가 뒤죽박죽인 것 같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 부연 설명이 적혀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농담한 거다 그러면서 무슨 영어로 이상한 농담을 하지? 하면서 말장난들 저희 아재 개그라고 부르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에 이 저자가 딸들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게 계기가 돼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러면 내가 아이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볼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런 아이의 시선으로 한번 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막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장난도 너무 재밌고 뒤죽박죽이고 뭔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너무 성인의 입장으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재밌어야 그러니까 연관성이 맞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 와중에도 뭐 여러 가지 되게 심오한 질문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 녀석이 상상하는 것뿐이지 정말 슬픈 것은 아니에요. 뭐 이런 대화 그런 대화들이랑 뭐 나는 키가 크고 작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화하는 것이 싫다는 것뿐이에요. 막 이런 걸 통해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아니 어쩌면 그냥 내가 어른이라서 그냥 즐겁게 읽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뭔가 찾으려고 하나? 왜냐면 독서 모임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사담만 하고 끝낼까? 이러다가 아니지 또 뭔가 이야기할 거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 되게 재밌으면서도 내가 동심을 가지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네 저희 서평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루시님의 서평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저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네. 그 처음 어릴 때 읽고 뭐 이렇게 네. 읽을 때마다 지금은 좀 어른이 돼서 좀 덜한데 네. 좀 읽을 때마다 되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상한 나라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꿈이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책이 끝날 때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정신 사납고 또 너무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여왕이 나타나서 다 죽여라 그러고 뭐 그 카드가 막 사람으로 병정으로 변하고 막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고 이상한 열쇠를 따고 들어가고 이상한 약을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게다가 또 들어가서 동굴 속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가지고 땅굴로 이렇게 굉장히 막 알 수 없는 시속 몇 킬로의 그런 속도로 땅굴로 쫙 들어가서 이렇게 그 밑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네 하늘로 올라가는 가서 잭과 콩나물처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세상인데. 네네. 저는 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되게 무서워 두려웠어요 이게. 어. GCM 코드 공포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아 이걸 아니 얘네 왜 갑자기 그 토끼는 쫓아가지고서 왜 생존 고생 안 해도 되는 걸 고생을 하고 아... 이렇게 일어나 그게 참 무서웠는데 네 이게 딱 이 친구까지 앨리스가 딱 꿈에서 딱 그 모험을 다 어쨌든간 어떻게든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도움을 주는 친구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자기가 흘린 눈물에 젖어 있고 키 커져 이럴 때 누군가가 약 주고 뭐 이렇게 부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딱 스스로 해가지고 딱딱딱 조절을 해가지고 본인을 약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능력을 키워가지고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네네. 그래서 굉장히 평안하게 앨리스가 자기 언니 옆에서 다시 평안하게 이렇게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글쎄요 뭐 그랬던 얘긴데 아 정말 말 그대로 꿈 같아요. 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작년이 확 바뀌면서 네. 정말 그렇게 일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꿈에서 장면이 확확 바뀌고 왔다 갔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것들을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되게 무서웠다는 거에 조금 색다른 시선에 아 저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아 그러면. 좀 다행이었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거죠? 어렸을 때 읽으실 때는? 어, 그래도 꿈이었으니 다행이고, 음흠. 그래도 꿈 안에서 이런 난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난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비상천외한 일들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본연이 막, 누가 나타나서 공격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막 다 조절이 안 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앨리스는. 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게 꿈이었지만은, 어쨌든 본인이 그걸 다 이렇게, 헤쳐나갔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렇게 하고서, 어쨌든 앨리스가 잘 마무리하고, 네. 마무리 못하고 꿈에서 깨어난 것도 아니고 잘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은, 와, 그런 꿈은 정말, 아, 놀라겠다, 땀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어릴 때. 네. 네. 아. 루시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저자가 딸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장면이 되게 상상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엄청 이야기를 하려고 정말 많은 걸 기상천외한 걸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리고 네. 딸들은 되게 루시님 말처럼 무서워하기도 하고 되게 웃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재밌게 듣는 그 모습이 갑자기 상상이 돼요. 아, 루시님, 색다른 서평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아, 그리고 이 재미를 이어가서 정민님의 또 서평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정민님. 저는, 루시님 이야기가 되게 색다르기는 하네요. 네네. 저도 이거 읽고 길마니님이랑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아, 네네. 되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앨리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네, 앨리스도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네. 되게 엉뚱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네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보면서는 저도 처음에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뭔 책이지?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중간에 포기할 뻔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꼭 뭐 교훈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읽는 것도 독서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네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네요. 정민님은 저랑 약간 비슷한 그런 네. 느낌. 네네. 저희 루시님이 색다른 그런 걸 많이 얘기해 주셔서 되게 재밌네요. 그쵸? 네. 루시님, 짱이라고 한번 할까요? 루시님, 짱! 네, 서평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한 이제 질문, 처음에 공유하고 싶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동심,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동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동심을 잃었다고 생각을 될 때, 나 좀 동심을 많이 잃었구나 라고 생각될 때나, 아니면 내가 동심을 좀 그래도 유지하고 있네? 막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언젠지, 그런 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길거리에서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MP3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신나면 뭔가, 그리고 또 날씨가 좋고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색다른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솔직히 저는 좀 춤을 춥니다. 그래서 엄청 막 큰 춤은 아니고요. 막 몸을 조금 바운스를 주거나 손을 이렇게 웨이브를 타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춤을 추고 길을 걸어갈 때, 나는 그래도 동심을 잃지 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때도 있겠지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춤을 추는, 막 이상하게 추진 않아요. 막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저만 알아볼 정도만 가볍게 춤을 춥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한번 공유하고 싶은데, 이번엔 정민님부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저는 네. 동심을 거의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가끔 내가 그래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갑작스레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예를 들면요? 엉뚱한 생각? 예를 들면요? 네.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나 갑자기 엄청. 네. 예뻐 보인다 이런 거? 아니요. 네. 여기 앨리스처럼 되게 갑자기 쪼끄매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때나. 네. 아니면은 뭐 초능력 같은 거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나. 별거 아닌 그런 생각들 할 때. 아니면은 뭐 강아지가 네. 만약에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강아지한테 전화 걸어서 뭐 말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 할 때.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나 봐요? 네. 그럼 그 강아지랑 대화하고 싶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가족들 다 밖에 있고, 집에 네. 강아지 혼자 있으면, 네. 뭐, 제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뭘 하나 잘 있어? 뭐 해?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하면 되게 재밌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보일러 좀 켜놔, 이런 거? 네. 언니 지금 들어가니까 보일러 좀 켜놔. 그래요. 그러면 네, 그런 생각. 걔가 대답하겠죠. 개껌이나 좀 사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그래도 동심이 조금 남아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걔와 대화하고 싶은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루시님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유쾌하게 웃어가지고 지금 네. 두 분의 대화에 네. 네, 개껌 얘기에 네, 웃었는데 지금 웃으면서 딱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게 활짝 이렇게 큰 소리로 내면서 이렇게 웃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말 웃기고 재밌을 때 그냥 네. 뭐 특별히 체면 가리지 않고 그냥 정말 웃기고 정말 재밌는 거야. 정말 즐거운 상황에서 네. 크게 웃을 때 네. 같이 있는 옆에 사람들도 같이 웃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또 크게 웃을 때 저도 따라 이렇게 웃을 때가 있는데 네네. 저는 그렇게 웃을 때 제가 그래도 동심으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그냥 체면 차리지 않고 정말 웃긴 상황이고 즐거워야 될 상황에서 이게 우리가 웃을 때 네. 내 안에, 우리 안에 동심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네. 두 분 대화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웃으면서 네. 네, 그랬고, 또 하나는 또 잃어버렸던 동심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네. 길 가다가 그냥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주변에 갔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동네 아이들이 저를 모르는데 그냥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 네네. 그렇게 가르치면 또 선생님들이 있대요. 되게 좋은 선생님인 것 같은데. 아, 네. 뭐 저희가 뭐, 저희가 지금 다 커가지고 부모님이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인사, 그렇게도 하지 않지만 인사하라고 한다고 그 말 듣고 인사를 하진 않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바로바로 지나가다가 저 운동하러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가고 애들이. 아, 너무 귀엽겠다. 갑자기 너네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까 네 요즘에 배우고 있으니 그러고 가더라고 애들이.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저희 마을 일대 애들이 다 그냥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아, 네네. 그것도 밝게 굉장히 씩씩하고 밝고 건강하게. 아. 그게 저는 되게 애들이 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선생님 말씀 쫙쫙 빨아듣고 또 인사가 중요하고 인사가 또 아름답다는 거 애들이 아니가 또 하겠지요. 그게 정말 싫고 막 이상한 거 애들이 하겠어요. 처음 보는 저 사람한테 어른한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짜 저렇게 인사하는 것도 네.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 인사하고 또 마주치면 또 바로 그렇게 쾌활하게 인사하는 게 네. 아, 나도 저렇게 인사할 수 걸리낌 없이 이웃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물며 모르는 네. 사람한테 안 한다 하더라도 옆집 사는 사람이나 아랫집 사는 사람 볼 때 왠지 어느 날 불편하다 싶으면 모자 뒤집어 쓰고 그냥 갈 때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랬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동심 순수한 게 있으면 내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인사할 텐데 나는 도망 다닐 때도 있었는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더 용기가 많구나. 더 자신이 있구나. 더 건강하구나. 이런 게 동심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많이 내려놓는 거. 네네. 네, 그게 되게 동심이고 건강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 것보다는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보다는. 그치, 이제 딱 내려놓고 그냥 난 나의 그냥 인사하는 거고 그 나의 어떤 인사도 하나의 저는 이 사람의 어떤 매너고 이 사람의 습관일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나 인사 한번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쭉 가는 거고 그래도 한번 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건 그냥 밥 먹는 건 똑같이 이렇게. 네. 그런 게 아닐까라는.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인데요. 나중에 네. 또 우리 루시님 뵐 때랑 저희 할 때. 저희 인사했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뭐 이웃 주민이나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우리 먼저 인사를 건넨 경험을 한번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저희 이렇게 모일 때 한번 그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었는지 약간 너무 뻘쭘했어도 되고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아주시더라. 그렇기도 하고 그냥 그렇죠. 네 그런 경험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또 루시님 덕분에 또 다채로운 온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 얘기했나요? 아 제가 먼저 얘기했죠? 동심에 대하여. 아닌가요? 아,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그러면 루시님이랑 정민님이 또 공유하고 싶은 질문 있을까요? 혹시 정민님부터 혹시 하나 해주실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나왔던 말 중에 네 무엇일까요? 오늘 되게 궁금하게 하시네요. 보여지는 대로 되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본 것 같아요. 네. 네.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네가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홍작빈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서,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생각하는 나랑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저랑은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민님부터 한번 들으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생각하면서 되게 저 스스로한테도 좀 어려운 질문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좀 그냥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기보다는 네. 나중에 좋은 의미로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정미라는 사람은 정미는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네. 이게 뭐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가끔 생각나는 사람. 네. 그러면 지금 정민님은 그렇게 되고 계시다고 생각하신가요? 제 스스로가요. 네. 사람이 이제 다른 네. 사람들한테 생각이 난다 네. 이거는 또 네. 정민님만의 매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저. 그래서 정민님만의 매력. 저희가 얘기해 주는 걸로 할까요? 어떠세요? 정민님의 매력. 정민님의 매력은 네. 저부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정민님의 매력은 되게 차분하신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긍정적이신 것 같아서 대화를 해봤을 때 그래서 뭔가 딱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나무에 이제 뭐지? 그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 기둥 같은 사람. 그래서 저는 그 기둥에서 피어나는 버섯이 되고 싶은 약간 안식처 같은 사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 저희 독서 모임 할 때 공백이 많이 있어서 되게 궁금하게 하는 사람.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루시님이 또 정민님의 매력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님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길만이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데 진짜 제가 잠깐 이제 뵌 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정민님 독서 모임의 온도를 또 지키는 어떤 네. 지킴이죠. 게스트이시기 때문에, 예. 네. 게스트이시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신청한 용기를 내줄 수 있게 해주는 분? 용기를 북돋아주는 네. 분. 그래도, 내가 오늘 신청하면은, 그래도 정민님이 있을 거야. 네. 그동안 직접처럼 있던 정민님은 계실 거야. 네네. 네. 좀 늦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막 시간 다 돼가지고. 정민님은 네네. 계실 거야. 이러면서 하는 게.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나무에 뭐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기둥처럼 네. 이런 계셔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네. 느껴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이 안에서 느끼는 정민님의 어떤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루시님도 항상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온도가 더 잘 커지면 저희 더 한번 제가 기프티콘을 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민님 이제 네. 자신의 매력을 아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뭔가 위로받은 기분이네요. 네. 정민님이 약간 온도의 그 장승 같은 네, 장승 같은 존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민님의 매력을 통해서 언젠가 한 번쯤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아,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안진영이라는 사람, 아, 길만이라는 사람은 길만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좀 같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진지할 때는 좀 진지하고 고민도 잘 들어주다가 가끔가다가 실없는 농담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래서 제 옛날에 그 임종체험할 때 임종체험이나 이런 죽음에 대한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묘비명을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재밌는 묘비명을 적었는데 이걸 공개하면 좀 욕먹을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묘비명은 미소천사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 입니다. 아, 네. 네, 뭐 댓글이나 네, 이런 거 안 받겠습니다. 그냥 저 그냥 재미있게 한바탕 놀다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장례식 말고 저는 이제 장례 파티, 저를 기억하면서 이제 파티를 하도록 유언을 남기고 싶은 그런, 네, 미소천사 길만이님, 아, 감사합니다. 전사는 아니고 아직 날개가, 요즘 어깨가 많이 아픈데 날개가 날려고 해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빨리 루시님으로 넘어갈까요? 네, 루시님. 계속 너무 빵빵 터지면서 웃어서. 아, 네. 죄송합니다. 오늘 동화니까 이상하게 한번 해보려고. 날개. 아니, 죄송해요. 저는 공감 가거나 재밌을 때 웃거든요. 아, 네. 웃음 한번 터지면은 좀 이렇게 계속 멈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 네. 아, 지금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 네. 아, 보여주고 아, 맞아요. 저는 네.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성과 감성을 좀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걸 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아, 그렇게 정말 실제로 그러니까 보여진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싶은 게 더 큰 거겠죠? 네, 그거 같아. 이성과 감성이 조화롭게. 아, 좀 균형 있게. 감성이 필요한 곳에서는 또 감성을 써야 할 때, 써야 할 곳에서는 감성을 또 쓰고 활용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성이 또 더 나아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네네. 결단할 때. 또 어느 무언가를 하나, 선택지가 얼마 없을 때, 하나만 선택해야 할 때. 그런 좀 합리적으로 균형 있게. 또 이성을 써야 될 때 이성을 쓰고.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이렇게 딱딱딱딱. 융통성 있고 균형 있게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요. 네. 루시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약간 균형을 조금 중요시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는가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루시님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희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나? 아, 저는 그 앨리스에서 그 네. 여러 그 장면 중에 하나에서 앨리스가 그 당황스러워가지고 막 되게 많이 우는데 네. 그 몸이 작아져가지고서 물에 빠져있는 걸 알고 보니까 자기가 흘린 눈물에 본인이 빠져있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아, 내가 나의 눈물에 너무 네. 너무 많이 흘린 눈물에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야지요. 흘릴 수 있고 흘릴 때가 있고 흘릴 필요가 있지만 너무 과하게 흘린 눈물에 내가 그 안에서 잠겨 있었던 적 없었던가 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아, 나의 눈물에? 내가 잠겨서 거기 설 때는 수영도 못하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죠. 너무 흘리다 보니까 그 눈물에 내가 갇혀있는 거야. 그 슬픔에 내가 갇혀있는 거. 아, 슬픔에 갇혀있거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저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아, 네. 저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좀 20대나 20대 후반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저는 좀 안 울어서 탈이었던 것 같아요. 잠겨져 있던 때라기보다는 눈물을 되게 참아야 된다. 뭔가 울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눈물을 참으니까 안에서 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계속 우울해지고 뭔가 빠져나오지 못하겠고 울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앨리스처럼 막 펑펑 울어서 자기한테 빠져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참아서 내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이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울면 더 약해질 것 같고 나는 강해져야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은 저는 한 번쯤 빠질 정도로 울어줘야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비즈니스 인문학을 배우는데 거기서 이제 상처를 드러내는 그 단계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까지 펑펑 울면서 부모님 보시면 안 되는데, 네. 펑펑 울면서 되게 막 그 있잖아요. 막 내가 어떻게 우는지도 상상도 안 되고 막 꺼이꺼이 되면서 울었는데, 아, 저는 정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땐 빠져들 정도로 펑펑,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제 이야기에 궁금증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루시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저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스가 이렇게 주어지거나, 네, 스트레스를 제가 또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네, 되게 깊이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 슬픔에. 그래서 뭐 그 울던 안 울던 그냥 그 슬픔 안에 제가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저의 슬픔에. 네네. 그래서 저만의 슬픔에 딱 몰입이 돼가지고 그 슬픔 안에 갇히면, 네, 주변 상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시간도 이제는 필요한 것 같고 그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무기력해 해주고 그 슬픔에 쫙 가라앉을 때는, 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너무 과하게, 네, 그 시간을 쭉 너무 과하게 오래 가게 이끌 필요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렇다고 너무 본인이 준비가 안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확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다시 그렇게 너무 시기가 안 맞았는데 본인이 아직 감당할 시기가 안 됐는데 확 빠져나오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슬픔에. 네네네. 그래서 빠져 있을 때,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슬픔의 눈물에, 슬픔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그 안에서 잠수를 타는, 만약 수영에 비유를 하자면 잠수를 타는 것도 좋지만은, 네, 때로는 가끔씩 그 안에서 그 눈물의 바다에서 헤엄이라도 한번 쳐보는 게 어떨까. 완전히 나오지 못하더라도, 네, 무조건 잠수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헤엄은 오늘은 팔을 저어보고, 내일은 다리를 저어보고, 네, 뭐 모레는 팔과 다리를 같이 저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리듬을 타가지고 이렇게 쑥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견뎌내는 게 삶의 어떤 리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영을 끊어야겠네요. 네. 눈물에 빠져서. 정말 생각해보면 그때 있었던 게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 감정의 그 쓰나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가 한번 진짜 루시님 말대로 한번 계속 헤엄치면서 또 천천히 빠져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루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민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네. 저도 예전에 네. 좀 개인적인 일로 너무 슬퍼서 네.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슬퍼서 좀 제가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나 네. 슬프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밥 먹을 때도? 네, 밥 먹을 와. 때도 그냥 밥을 먹는데 그냥 또르르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와, 네. 저도 그렇게 되게 슬펐던 적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나왔을 때는 네. 다시 똑같은 일이 생겨도 가면에서 절대 울거나 그렇게 크게 그때처럼 속상해하거나 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내가 슬프거나 힘이 들 때는 그냥 나에게만은 그 감정은 솔직하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네.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슬프면 슬프다고 생각하고 나는 슬픈데 그래도 슬퍼 보이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슬플 땐 슬프고 힘들 땐 힘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나 스스로한테는 솔직해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민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뭐 그런 시선들 있잖아요.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거를 병으로 생각해서 막 그게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누구나 우울증이라는 거를 걸릴 수도 있고 거기서 또 헤쳐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가 횡설수설 하고 있진 않죠? 네. 감사드립니다. 혹시 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분밖에 없으시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거나 이러면 탁 튀어나와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제 질문 또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대사가 하나 있었어요.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사. 그래서 키가 뭐라더라? 키가 작아지고 큰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 싫다. 근데 정말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정말 이렇게 변하면 좀 싫겠다 아니면 이렇게 변화해서 좋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루시님. 네. 네, 예, 저를 지목할 줄 알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거 예상이 빛나게 해야 재밌는 건데. 네, 순서가 된 것 같아서. 네네. 저는, 변화하기 싫을 때는, 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습관, 그러니까 편하고 익숙한 것들을 바꿀 때가 아무래도 변화하기가 싫다는 느낌이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관계 안에서 어떤, 네. 집단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은 뭐, 어느 집단이나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면 또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예전에는 저 사람 좀 안 보고 싶으면 내가 그냥 피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제는 거기를 가지를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잠깐 그 시간을 떠나 있어야 되는 건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변화하기가 싫은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존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안 좋고 좋지 않게 본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다른 데 가고 싶다는 것은 내가 그걸 변하기 싫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건데. 어.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저랑 조금 다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따르진 않아도 수용은 할 수 있는 건데, 그 수용하는 거 그거 자체가 싫다고 이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적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굳이 그쵸. 물론 그냥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마음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강했다면 스트레스를 끌어안을 더 오버된 스트레스를 제가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저의 좁은 속 좁은 그릇이 아닐까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 지금 나 그런 걸 좀 수용하는 연습,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타인을 수용하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연습을 그 저는 되게 중요한 변화고 되게 중요한 만큼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변화를 한번 해보자. 지금 길마니님이 질문을 딱 주시니까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수용을 좀 해야 돼. 수용하는 연습을 수용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늘 하지만은 막상 그 가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삐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시 같은 마음이 삐져 나오는데 네. 삐져 나온다 하더라도 몸이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자 이렇게. 몸이라도 가만히 있고 이렇게 같이 대면하다 보면은 마음도 가시 같은 마음도 이렇게 다듬어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이제 몸이 먼저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한 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되게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그런 좀 생각을 또 해보시게 된 계기가 된 거네요. 저는 이런 질문들 계속 정민님이나 길만님님에게 주시는 질문들 통해서 네. 잠깐 생각할 틈이 있잖아요, 시간들이. 네. 예. 그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간 아니면 뭐 그렇게 안 할 텐데 네네.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변화. 저는 예전에 또 루시님이랑 비슷하게 좀 아, 저 사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것 자체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방향으로 변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나의 흐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나쁜 저한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죠? 저한테 나쁜 사람도 저게 변하는 단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변화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뭐라더라?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모두 변한다는 것이라는 사실 하나뿐이다. 막 이런 거?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변한다는 것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순리이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막 저한테 욕을 하셔도 됩니다. 네, 정민님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민님이 생각하시는 변화에 대하여 한번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를 켜고 있어요. 네. 마이크 켜고 있었네요. 네네. 웃음소리가 들리셔가지고. 네.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투를 좀 밀어볼까요? 네. 네. 저는 변화라는 거. 저도 사람이 변하는 거는.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초심을 잃는다거나 그런 것 있잖아요. 네. 네. 뭐 초심을 잃을 때도 다들 잊지 않으신가요? 아 그럼요. 그렇죠? 네. 초심이 네. 뭔가요? 되게 먹는 건가요? 되게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잃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잃는 그걸 잃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아까 전 예마니님이나 루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그거 자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 네. 들으면서. 아 감사합니다. 그 요즘 이번에 장기하 씨가 앨범을 장기하의 얼굴들 앨범 네 초심이라는 그 음악이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초심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뭐냐 뭐 이런 느낌의 그게 있는데 되게 저는 그 노래가 와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또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장기하 얼굴들한테 돈을 받은 건 아니고요.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추가로 변화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3초 동안 없었으니 그러면 정민님 혹시 또 질문 공유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네. 네.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네. 여기서 앨리스가 질문을 엄청 하잖아요. 그쵸. 되게 이상한 질문 막 같은 거를 많이 해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첫 번째 때 해주고 싶... 전 죄송해요. 말이 말이 꼬이네요. 아, 네. 아, 네. 괜찮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네. 일만이 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셨던 동심이랑도 조금 연결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질문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네. 엉뚱한 질문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동심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어렸을 때 그냥 뭐 왜 이렇게 말이 많니? 그냥 하는 질문이 많니? 네. 이런 얘기 저만 들었나요? 아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 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냥 네네. 하라면 하지 아니면 뭐 어른이 약간 뭐 이런 말 듣고 한다.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말 듣고야? 이런 거. 네네. 그런 얘기를 저 되게 많이 들어 많이라기보다 이제 종종 들었었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하면 다음에는 그걸 물어보는 게 무서워져. 네, 그렇죠. 네. 무서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닥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물어보면 혼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네. 두렵다든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저 되게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직 저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네. 그래서 질문이. 네. 질문이 질문에 뭐 그거죠. 네. 라임이 괜찮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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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 어렸을 때 경험이 네. 어떻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이런 건가요? 네. 아니면 질문이 저도 정리가 안 되네요. 루시님이 정리해 주실래요? 아니 그 정민이 그 질문이 정확히 저도 지금 제가 아니 오늘 너무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웃으냐고 무슨 대화하실 때 제가 스피커를 일부러 꺼놓고 계속 웃었거든요. 네. 웃다 보면 까먹어서 뭐라고 하셨는지. 정민님 오늘 지금 독서 모임이 약간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책의 주제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가고 있네요. 네. 뭐 어떡하죠? 그냥 질문하실 분 다른 분 있으신가요? 다른 분 없어요. 전 없는데 질문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다시 좀 그러면 네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정리를. 네. 아니면 질문,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질타 때문에 네. 뭔가 질문을 못한 경험이 있나?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걸로 가볼까요? 아, 네. 이게 원래 아니었죠?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아니면, 하는 거에 네. 대한 생각,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질문하는 네. 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원래 질문이 뭐셨지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아까 정원이께서 좀 전에 이렇게 막 같이 셋이 웃기 전에 하셨던 그 질문이 뭐였죠? 질문이 없었어요. 네. 아, 그런 거였나? 네. 아. 네, 오늘 되게 재밌네요. 그래서, 정민님께서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함으로써 이상한 질문이다, 뭐, 어른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지, 어디서 말됐구냐, 이런 경험 때문에, 그러면 정민님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런 어렸을 때 경험으로 내가 질문을 너무 못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때가 많으신가요? 네, 가끔은 그렇게 느끼기도 해요. 네네네. 네, 그래도 이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네. 내가 좀 안 좋거나 그렇게 하는 게, 질문이라는 거를 하는 게 좋다는 거를 느끼고 나서는, 네. 나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못하는 거야 라고 계속 나를 가둬두는 거는 이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냥 과거는 그냥 그런 거고 그런 얘기 들었던 거는 그런 거고 네. 나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건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자체. 그게 이상한 질문이라더라도 네. 내가 이상한 질문이라도 내가 질문을 함으로써 답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답을 못 해주더라도 그럴 경우에 다시 그 질문을 나한테 해보면은 결국 그 해답은 나한테 있는 경우가 또 종종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뭐든 간에 질문을 갖고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루시님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렇게 독서 모임 하면서 책을 읽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그전에는 그게 별로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책을 읽으면 읽는 거지 뭐 읽고 무슨 질문이 생기고 막 그렇게 궁금한 거나 한 게 많이 없었는데 네. 처음 독서 모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이 내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책을 읽고 나의 느낌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생겨요. 네. 이게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로 네. 많이 알아가고 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네. 질문을 듣고 생각하고 또 그거를 물어보고 질문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민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렸을 땐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왜 이렇게 돼? 이렇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그런 걸 좀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게 그 낄낄빠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낄낄빠빠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한 걸까?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질문이 생각나면 그냥 탁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을까?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까요? 질문에 대한. 저도 질문을 많이 가지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왜요? 어쩌고저쩌고 왜요? 그런데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거 왜요? 또 그러면 적당한 타이밍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적당한 타이밍이 존재한다. 왜냐면 갑자기 갑분싸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질문하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것도 어른들의 네. 시선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다른 뭐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는 친구들보다는 사회생활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사회생활에는 계획 아빠가 좀 필요하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이상한 질문 다 하셔도 됩니다. 네. 이상한 다음에는 이상한 질문 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아,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루시님, 혹시 의견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는 이렇게 빡빡 말씀하시니까 저 유치원 다닐 때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는데, 네. 그때 저희 이제 유치원에서 다 같이 근처에 소방소로 견학을 간 거예요. 네. 가가지고서 유치원 선생님께서 여기 소방서 아저씨 계시니까 궁금한 거 다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네. 아이들이 막 차절 손을 들면서 보통 물어보는 게 소방차 한 대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차에 대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 뭘 물어봐야 되나.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다 하나하나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게 없는데 뭔가 하나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진짜 그 어린 마음에 물어볼 게 없어서 그때 억지로 찾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얘네가 다 물어봤고 나 별로 궁금한 게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 어린 마음에 소방서라는 것 자체가 그냥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네. 저는 재미도 없었고 똑같이 한 대 있고 그렇다고 무슨 화재 나는 화재 진압하는 걸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그 좀 별로 보면 안 되겠지만 네. 뭔가 보여주는 다 전시되어 있는 그냥 전시되어 있는 소방차 한 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시용품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 전시용품 하나 있고 아 소방관 아저씨 한 분 딱 계시는데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저는. 네네. 근데 애들은 다 하고 저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있어서 옆에 글씨로 안내문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어쩌고. 네. 그래서 저건 뭐예요, 아저씨? 제가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에. 네. 물어보기 귀찮은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당황스럽다는 듯이 웃으면서 이건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안내문이에요 하는데 되게 뻘쭘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도. 네네네. 근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난 자기들이 질문하라 가지고 겨우 짜라서 했구만 왜 졌다고 성의가 없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데리고 오지 말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근데 현장이거나 진짜 이렇게 빠바 움직이는 차였으면 저도 그런 질문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때 그러면 그 장면이 기억이 나세요? 유치원 때 장면이 네. 기억나시는 게 되게 신기해서 저 그때 그게 되게 좀 충격이었는지 아이들은 아... 외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본인만의 그런 충격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제가 가진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사건이었어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가는 거고 지금 이것도 되게 굉장히 오랜만에 그런 얘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다 안 하기 때문에 항상 혼자 속으로 막 그때 그 아저씨 어쩌다 한 번씩 왜 그래? 그 유치원생이 왜 그랬지? 이런 거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떠오르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건강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좀 풀어내는 게 네. 그랬지. 충격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아, 네. 아, 여기서 마음껏 풀어내셔도 됩니다. 어떻게 네. 뭐 찾아갈 수도 없으니 얼굴도 모릅니다. 네, 되게 재밌는 추억의 질문에 관련된 추억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직도 조금 왜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피곤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타이밍에 왜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이 제가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낄낄빠빠를 좀 섞어서 믹스를 좀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그러니까 더 다채로운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질문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마음껏 질문하시고 마음껏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풀고 이렇게 또 다양한 삶, 좀 정화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요즘 오늘 약간 웃음이 많은 그런 온도 방송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도 질문을 다 하긴 했는데 질문이 없는 걸로. 네. 지금 다 웃고 계시느라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저희 오늘 너무 다채롭게 또 이상하면서도 다채로운 색다른 좀 온라인 독서 모임 온도 진행해 봤는데 여러분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셨으면 저희 마이크 켜고 한번 그냥 회포 푸는 식으로 이야기 할까요? 두 분 다 마이크 켜주시고. 네. 네. 네, 네. 네. 재밌으셨나요? 네. 네, 많이 웃었어요. 아,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참여해주시니까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정리하고 정화되고 많이 웃고 또 이런 기분으로 오늘 또 불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저희 이상하게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이상하게?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 오늘은 마무리 멘트 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